안녕하세요. 내 삶을 풍요롭게 하는 3분 오행자입니다. 오늘은 의식변화 수련을 통해 배운 진지라는 말을 함께 나누어 보려 하는데요. 우리 조상들은 식사라는 말 대신에 진지라는 말을 썼습니다. 진지는 참진자에 알지자를 의미하는데요. 즉 밥 먹는 일을 말합니다. 요즘은 진지 드세요, 진지하세요 라는 말보다 식사하세요 라는 말을 많이 하게 되죠. 밥 먹는 일은 식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식사는 동물이나 식물들도 다 하는 것이죠. 사람은 단지 먹는 일인 식사를 넘어 참 나를 아는 진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차려진 밥상을 통해 나를 알아간다는 의미입니다. 기독교인들이 가진 좋은 습관이 있죠. 밥상 앞에서 기도하고 밥을 먹는 것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고 아직도 진한 감동이 남아있는 진지 알아차리기 다섯을 알아봅니다. 진지 알아차리기 다섯. 하나, 이 먹거리들이 어디서 왔을까요? 둘, 내 입으로 들어간 이 먹거리들이 결국은 어디로 갈까요? 셋, 밥상에 차려진 먹거리들의 냄새, 색깔, 모양, 소리, 맛, 그리고 어울림 등을 알아차려 봅니다. 넷, 이 음식을 먹을 만하게 정성껏 살았는지요? 다섯, 나를 살리는 이 밥처럼 나도 이웃을 살리는 살밥임을 다짐해 봅니다. 어떤가요? 여러분 이렇게 밥상 앞에서 알아차려 보셨나요? 늦게 귀가해서 배가 고파 허겁지겁 밥을 먹다 헉, 내가 동물처럼 식사를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에 얼른 먹거리들의 색깔과 소리, 어울림을 알아차리던 생각이 납니다. 특히 진지 알아차리기 다섯 중 마지막을 저는 참 좋아합니다. 어려서 친구들과 놀며 너 내 밥이야? 라고 말하면 참 기분이 나빴는데 누군가의 밥이 되어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한다면 얼마나 기쁜 일일까요? 그래서 저는 이 밥이 나를 살리듯 나도 이 밥처럼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합니다. 오늘은 밥상 앞에서 진지 알아차리기 다섯을 마음속으로 알아차리고 진지를 드시면 어떨까요? 이렇게 진지를 통해 참 나를 알아가는 당신의 하루는 괜찮습니다. 사랑입니다.